감사합니다. 좀 기분 전환 좀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뻐요. 자 우리가 감탄 그만하고. 네. 근데 여자들은 꼭 저런 것만 봐. 아, 맞아. 네, 우리가 되게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네. 되게 이 그죠 겉옷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확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잘못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고 있진 않은지, 내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 좀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 있으세요? 잘 못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부분일까요? 되게 뭐 저거 구체적인 것보다 네. 그냥 생활에서 네. 기도가 조금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발락처럼 혹은 발람처럼 어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거 뭔가를 자꾸 채우려는 기도. 그러니까 주로 기도가 뭐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저도 모르게 그런 주된 기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보다 뭐 달라는 기도보다 앞서서 그냥 감사할 제목을 좀 더 찾으려고 그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요런 어떤 좀 기본적인 게 바뀌지 않았나 좀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주시옵소서 괜찮네요. 그렇죠. 이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괜찮네 그거. 그 다시 시작해야겠네.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게 그렇게. 내 뜻대로 주시옵소서 하니까. 맞아 맞아. 하나님 주시지도 않지만 줘도 손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하나님 뜻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렇죠. 올바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참 맞아요. 내 얘기를 해놓고 나서 혹시 제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 하나도 해주지 마시옵소서. 그럴 때도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이 맞아.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네. 되게 자랑스럽죠. 그런 기도하고 나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네. 해보셨구나. 아 이거 안심이 되죠, 안심. 네. 뭔가 내 뜻대로 잔뜩 얘기하고 나면 은근히 걱정도 돼요. 그러다 진짜 해주시면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아주 출발이 좋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그죠? 오늘 뭐에 지금 민수기 어느 부분에 와 있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아예 근본으로 가서 처음에 우리 1장 10절은 뭐였어요? 1장에서 10장? 준비.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에서 20장 광야죠. 그렇죠.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 다음에 21장부터 나머지 끝, 그죠? 네. 끝부분까지는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의 진입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서히 옮겨가고 있어요. 진입, 그죠? 진입하는 과정인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모압 평지, 여리고,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가 왼쪽에 있으면 모압은 그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압 평지에 이제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구?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의 수의 강성함, 그죠? 네네. 수의 강성함을 보고, 즉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이제 위협을 느낀 거죠. 그죠?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고용했어요? 발람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청한 건 뭐예요? 저주를 해달라. 근데 첫 번째 저주 어떻게 됐어요? 실패. 오히려 축복으로 하나님이 전환해 주셨어요. 두 번째 저주 어떻게 됐어요? 또 축복. 실패. 또 축복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결론을 못 봤어요. 네. 이제 세 번째도 저주를 하라 그랬는데 장소를 계속 바꿨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웃기다 그랬죠. 장소 바꾸면 해결될 줄 알고. 네. 뭐 하나님이 장소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체도 이제 더 든든해졌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발락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좀 입 좀 닥치고 했다가 한 번 더 하자. 또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뭘 목격하다가 말았냐면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네. 거기까지 중간까지 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축복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 갔고, 그렇죠? 동산, 네. 동산 갔고 또 어디에 심은 무슨 나무? 강가에 백향모. 그렇죠. 좋아요. 강가에 심은 백향모. 이건 뭐예요?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여러분이
얘도 움직이네 막. 그 나귀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도 또 다른 신비한 세계예요. 에덴 동산이 나오고 물가에 심은 백향목. 그 백향목 그 산 고산지에서 눈 덮인 곳에 피는이 아니지 자라는 그 나무가 무성한 그런 환상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멈췄어요. 네. 더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뭐라고 축복을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39강 왕을 예언하라. 그러면 6절의 마지막이 뭐예요? 물가에 백향목을 갖더라. 어디가 그래요? 이스라엘 진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을 봅시다. 그죠? 누구? 요한 학생? 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예,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물통이 무슨 물통이야? 물통? 진짜 물통은 아니겠죠. 그 예언 실화겠죠. 물통은 뭘 가리켜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에 물이 넘쳐요. 그렇다는 건 뭘 말해요? 홍수? 아니죠. 사람이 많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씨가. 그러니까 이게 평행법이라 그래갖고 그거를 조금 기억하라고 내가 가르쳐줬나 안 가르쳐줬나.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렇죠. 예. 평행법이라 해서 첫 번째를 잘 몰라. 그럼 두 번째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줘요. 물통에 물이 넘쳐 뭐지? 근데 그 씨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인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수가 많을 것이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수의 강성함은 옛날부터 바닷가에 모래 하늘의 별을 보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에요. 비옥하네요. 아주 그렇죠. 비옥한 거죠. 그렇죠? 아주 풍성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 이제부터는 어렵다 그랬죠. 네. 민수기 24장 어렵습니다. 뭐냐면 그의 왕이 누구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 아각이 누구예요? 아각. 문제죠. 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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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높대 아각보다 높다니까. 아각이 높아야 되니까. 아각이 높지만 아각보다 더 높아. 근데 네. 아각이 누굴까요? 이게 사울왕 시대 때 나와요. 사울왕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쳐요. 물리쳐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죽이질 않아갖고 이제 사무엘이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각이 나중에 나오는데 네. 지금은 이 모세 시대인데 네. 지금 사울 얘기가 나오니까 학자들이 이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아 이거는 그러면 시대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대를 아예 멀리 떼갖고 사울왕 시대 얘기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자들이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은 골치는 좀 아플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알아맞혀봐요. 뭐 너무나 많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거는 그럼 모세 시대 쓰여진 게 아니라 사울왕 때 쓰여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모세 시대 쓰긴 썼는데 나중에 후대에 보니까 이게 아각 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후대에서 아각이라고 왕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왕인데 아각이라는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후대에 바꿔놨어 이거를. 처음에 무슨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면 아말렉들이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아말렉은 있어 왔어요. 그죠? 나중에 아말렉들이 계속 있으면서 그 왕의 이름이 아각이냐 아니면 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칭하는 타이틀 이냐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각이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로라는 말은 이게 어느 왕이든 이집트의 어느 왕이든 다 바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네. 바로왕 누구? 바로왕 누구? 이름은 다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 왕, 그죠? 무슨 뭐 순종 왕 이런 것처럼 왕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각도 타이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각을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 2, 3. 어느 게 맞을까요? 저는 3번 같아요. 그래요?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드렸더니 그렇죠. 눈치가 빠르십니다. 와 학자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러나 일단은 이것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타이틀로 보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의 왕이 아말렉 왕인
그죠?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이건 뭐예요? 이미 아각을 물리쳤죠. 그렇죠. 굉장히 제일 처음 출애굽 나올 때 맞닥뜨린 적이었어요. 거기를 물리쳤어요. 근데 이 왕은 지금 왕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 왕은 그 강력한 적군의 왕보다 훨씬 더 높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의 나라가 그 왕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세상의 왕보다. 그렇죠. 세상에. 이스라엘의 오래된 적보다 더 큰 왕이 나올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건가? 조금씩 이게 이제 정말 좀 흥미가 있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예. 우리 나은 학생 8절. 네. 24장 8절이에요, 민수기.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예, 네, 요게 이제 좀 멈춰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이 구절이 어디 나왔냐면요. 여러분이 손을 한 장 넘겨서 23장 22절에 한번 보세요. 23장 22절.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으니. 그들은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복수예요. 그러면 바로 한 장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네네. 근데 똑같은 구절이 그 다음 장에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똑같아요. 그죠? 네. 그죠? 네. 그럼 여기서 그는 단수인데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여기서? 민족. 그러면 같은 이스라엘을 말하면 저자가 왜 이쪽은 복수를 쓰고 이쪽은 단수를 썼어요? 이게 복수고 단수를 구별해 놓는 이유는 똑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허. 처음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개인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누구야, 얘? 그가 누구예요? 바로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참. 7장이 아니라 7절에 방금. 시. 아각. 아각 아니지. 아, 그의 왕. 그의 왕이요, 왕. 이 왕 얘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가에 굉장히 풍성해요. 근데 그 풍성한, 강력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오랜 적보다도 높아요. 모세. 모세일 수도 있겠죠.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이 맞아요. 모세 비슷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까. 근데 이 왕을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대요. 누굴까? 모세일까? 뭐 이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7절을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이게 사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울일까? 근데 사울은 애굽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누구지? 이제 지금 얘기하면은 발락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발락도 못 알아듣고. 네. 학자들은 막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가 누굴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갖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하려는 걸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밝히겠죠. 하나님이 MMOR라고 예언하는 건 아니시니까. 그러면 구절을 우리 추천 학생이 잘 읽어주세요. 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은 암사자와도 같으니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좋아요. 일으킬 자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예, 이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어야 돼요. 네네.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은 맞아요. 사람은. 근데 많이 읽어도 좀 힘들어요. 많이 그렇긴 한데 이거 많이 나온대. 어디서 나온 것 같죠? 아브라함 때. 그렇죠. 네. 점점. 근데 사실은 한번 봅시다. 이거를 창세기 49장 9절로 가봐요. 가볼 수밖에 없어 지금. 네. 가시죠. 여기다 예, 갖고 제가 써줄게요. 창세기 49장 9절. 요거는 창세기 49장 9절하고 10절은요.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이거 정말 별 다섯 개야. 일단은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같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이거랑 방금 읽은 구절이랑 24장 구절이랑 비교해봐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사자의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49장 9절 10절은 뭐에 대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저자가 저자가 이 구절을 알고 24장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알고 쓰지 않았어요. 알고 썼죠. 알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단수, 그 왕, 그 사람은 여기랑 연결하세요. 그 말이에요. 네. 아. 이 사람과 연결이 있어요. 그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거기서 말한 그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수. 지금 누구를 말했죠? 유다 지파에. 네. 그죠? 유다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야,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사자들이로다. 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유다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유다에서 나온 어떤 예수.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수지만 여기도 단수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공부할 필요가 없네. 공부할 가능성 어디 갔어. 좋아요. 그가 이제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49장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물을 얘기하고 있다. 발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입을 통해서 아예 예언을, 더 무서운 예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소름 돋네요. 소름 끼치죠. 그죠?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거는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똑같이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야곱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 개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또 발람이 받아서 이 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이 야곱에게 가고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이 왕에게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왕도 왕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왕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로라. 누굴까? 이게 점점 궁금해지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 왕이 아브라함의 유다의 자손이기도 하면서 아브라함과 축복에 연결시킨다는 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연결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존재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조금 더 읽어봅시다. 네. 하나 더 해야 돼. 10절도 읽어야 돼. 창세기 10절. 49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0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그가 이제 유다에서 나온 존재인데 10절이 조금 더 구체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규가 뭐냐? 통치자의 지팡이에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왕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이 유다에서 나온 어떤 그 인물은 앞으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 왕은 그냥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이 왕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같은 걸 인용한다는 건 뭐예요? 이 왕이 바로 이 왕과도 연결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야. 네. 그죠? 좀 복잡하죠? 그러나 이해는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서로 이게 지금 모세 오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민수기가 여기 있으면 민수기가 창세기를 인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 알고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듣기에는 뭐예요? 저주하고 있잖아. 네. 이 왕이 누군지 몰라도 아무튼 거기를 향해 저주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발락이 가장 두려워한 그 저주가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뒤집어 쓰게 생겼어. 이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발락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축복. 다 취소하자. 우리 축복을 하자. 왜?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발락에게 얼마나 많은 찬스가 그죠? 주어진 거예요. 많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발락의 반응이 어떨까요? 한번 봅시다. 10절. 네. 수희 학생. 누구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언을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뭐라 그래요?
막 노아의 손뼉을 친다는 건 좋아서 손뼉 치는 거예요. 그만해. 그렇죠, 그렇죠. 너무 화가 나갖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정말 감정적 표현을 그렇게 잘했어요. 연기력 있네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겨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왜 그래요? 죽이고 싶거든. 그죠? 가만히 안 둘. 내가 말은 근사하게 했어. 심히 존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돈 많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았으니까 도망가는 게 낫겠다, 너. 그런 거죠. 살라면 도망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요. 무능한 술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도 기회가 많았죠.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근데 이제 발람도 좀 화가 난 거죠. 자존심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발람이 나중에 또 역할을 해요. 이 인간이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하는 거를 그대로 하는 신이다. 니네가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하느냐. 3세 번이야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네,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의 말 같아요. 그렇게 들리죠. 들리죠. 근데 네. 있는 그대로 그냥 자기 변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신이 그렇게 막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치. 표현한 게 아니야. 나는 믿음을 그대로 전할 뿐이다. 그렇죠. 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신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다 알고 나서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되게 그 말은 안타까워요. 뭐냐 믿지 않았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믿으면 달라졌겠죠. 그다음 발람의 회개한 얘기가 나왔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가 지금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미리.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저주까지 끝났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돌리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 발락 스토리를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발락은 저주의 화신이에요. 저주의 화신. 저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멈출 수 없는 거지. 발람이 아닌 발락이요. 발락. 저주의 화신이에요. 발람이? 발람. 저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저주하기 위해. 자, 이 발락 스토리랑요. 아주 비슷한 인물이 또 나와요. 이 오경 안에. 맞춰볼래요? 두 왕들이 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방해 세력으로 등장해요. 두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기 써야 되겠다. 방해, 그죠? 두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수의 강성함에 두려워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답해요. 그죠? 누굴까요? 이 정도 했는데. 좀 더 해주시면 안 돼요? 좋아요. 그래도 맞출 수 있어? 네. 발락도 세 번에 지금 저주를 하죠. 네. 이 왕도 세 번의 시도를 해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세 번의 시도. 여기까지. 누굴까요? 사울 왕. 오경 안에 나와요. 오경. 오경 안에. 사울은 저쪽 사무엘서에 네. 나오고. 누굴까요? 우리가 안 배웠죠? 제 시간에는 안 배웠어요. 아, 그래서 그거 안 나오고. 그래서 모르는구나. 오케이. 좋아요. 근데 바로 그 전 책에서 배웠어요. 전책이 잠깐만요. 창세기에서요? 아니지. 바로 전책. 뭐야? 레위기. 레위기 아니다. 그 전책이라도. 출애굽기. 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세 번의 시도요. 근데 세 번의 시도. 바로왕. 바로는. 그렇죠. 바로가 어떻게 세 번의 시도? 세 번보단 많아. 바로 나오잖아 지금. 바로가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애굽 왕. 자, 똑같이 방해 세력이죠. 네. 못 가게 하잖아. 네. 수의 강성함 네. 때문에 세 번의 시도를 합니다. 그 세 번의 시도가 제일 처음 뭐였어요? 고역이었어요. 고역을 할수록 뭐가 됐어요? 수가 늘어났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히브리 산파. 아, 맞다. 히브리 산파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강성해. 네. 힘이 세서 내가 가면 다 아기를 놔버려요. 그랬어요. 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나일강에다 남자아이를 던져라. 나일강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발락이 저주한 거에서 이번에는 이제 발람의 예언을 보면 통해서 한 거니까, 그죠? 발람의 예언을 하면 제일 처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데 뭐를 얘기하냐면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티끌같이 많다 그랬어요. 수의 강성함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힘을 얘기해요. 들소. 들소와 같이 힘이 있고 그의 백성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맥상통에 있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는 읽었으니까 나일강 어떻게 연결이 돼 있죠? 수 양동이의 물이 넘친다 그랬죠. 여기는 나일강이 죽음의 강, 죽이는 강인데 하나님이 역으로 물이 넘친다 그랬어요. 그럼 물가에 그의 씨가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자가 이런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의 대표로 애굽 왕과 발락을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천재인데 진짜 저자가 천재야. 저자가 천재죠. 네. 너무나 연결을 잘 시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은 불순종을 엄청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챙기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뭐냐면 이 왕 앞에 아까 그랬죠. 모든 백성이 절하리로다. 사실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애당초 창세기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죠? 창세기에서 인류를 만들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복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데 인류가 계속 벗어나니까 하나님은 계속 복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인류가 그것을 거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나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나리오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끝날에도 그분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더 정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게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의 저주가 끝났어요. 그죠?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뭐가 또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부분이 좀 진짜 어려워요. 하나하나. 이번 시간에 다 못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뜯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그죠? 24장, 14절, 요한 학생부터.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네, 여기 보면 가장 장황해요, 사실은. 이제 백성으로 자기 빨리 돌아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제 이 모압 왕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백성이, 당신이, 모압이 후일에 이게 어느 정도 후일일까? 가까운 미래일까? 먼 미래일까? 사실 이 표현은요, 종말을 가리킬 때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말론적인 예언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후일에, 종말에 당신의 백성에게, 잠깐만요. 내가 이 백성은 지금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백성에게 종말에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겠다라고 마지막 모압에게 예언을 하고 떠나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언하여 뭐라 그래요?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엘이에요. 엘. 엘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나오는데 엘이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자. 이걸 엘리온이라 그래요. 엘리온.
그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 처음 들어봤죠. 네. 어, 그 다음에 이게 구약에 29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는 샤다이라 그래요. 샤다이. 샤다이. 들어봤어요? 네. 샤다이는 샤다이. 들어봤죠. 요 이름이 다 등장됩니다. 엘샤다이. 그렇죠. 예. 그게 엘샤다이가 이 말이에요. 엘도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자, 힘이 있는 자. 엘리오는 높으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이 다 동원돼요. 어, 그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옛날에 에이미 그랜트가 엘쉐다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불렀죠, 들어봤어요? 네. 엘쉐다이, 엘쉐다이, 엘엘리오나,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아도나이. 여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쉐다이, 엘쉐다이, 엘엘리오나,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 시대 때 어, 유명했던 노래예요. 우리가 그냥, 선생님 노래 잘하신다. 네, 진짜. 좀 잘해요. 마음 먹으면. 네. 그래갖고 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게 다 동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배경으로 깔고 이제 17절을 나은 자매가 읽어주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있다는 거죠. 네. 어떤 개인이 보여요. 그죠? 가까운 일이 아니고 근데 그 개인을 묘사하기를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별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사실은 별 얘기가 나오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일으켜서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 예수님과 계시록은 별 얘기를 하고 여기서도 별 얘기를 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게 야곱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규는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 그렇죠. 치리자의 지팡이. 이거는 왕의 지팡이를 말해요.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왕과 연결이 있는 거죠. 네. 바로 그 어, 세 번째 축복 속에서 나온 왕과 이 왕이 또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모압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의 자손들을 멸하리로다. 이 셋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론이 복잡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어, 뭐 세 가지 정도를 말하면 셋은 어, 창세기에 나오는 셋. 왜 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이 죽고 태어난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해서 모든 인류를 가리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인류를 다 멸하리로다?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또 어떤 학자는 팔레스타인의 유목 부족이 셋이다. 어떤 한 부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압도 치지만 이들도 친다. 근데 뜬금없잖아. 조금 그죠?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러나 이제 어, 학자들 너무 복잡하긴 한데 학자들이 예레미야니 어, 이사야니 연결을 시켜봐서 예레미야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 돌아다. 그래서 모압이 나오고 떠드는 자들이 나와요.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여기 있는 단어랑. 그래서 어떤 사람은 셋의 자식들을 소동하는 자들, 모압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 그래서 모압을 치고 사실은 셋의 자손들도 모압을 가리켜요. 그래서 모압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코 혹델레다 혹을 붙인 거죠. 진짜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그가 왕이 될 터인데 너희를 다 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 18절 봅시다. 추천 학생.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예, 두 번째 나라 등장한 게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 그렇죠? 그래서 에돔은 에돔이고 세일은 뭐냐면요. 일종의 에돔 땅의 고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제 이런 표현에서 나왔어요. 야곱이 세일 땅 이런 말이 나와요. 세일 땅 에돔 들에 들어왔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또 주요 산맥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거예요. 어, 한반도의 어, 한국인들. 그러면 세일 땅의 에돔인들 비슷한 표현이에요. 네. 그렇죠? 이건 땅 이름이고 백성들은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에돔을 말해요. 그러니까 위에도 그죠 모압이랑 이 셋의 자손들 소동하는 자식들이 모압을 가리키는 게
맞죠. 그죠? 모압이고 이번에는 에돔을 향해서 에돔이 그들의 이제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권자가 모압과 에돔을 치고 그 다음에 남은 성읍들도 다 친대는 거예요. 그럼 모압과 에돔은 왜 나왔을까요? 이들은 전형적으로 앞으로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의 원수로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싸워요. 전쟁하고 뺏기고 가고 뭐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웃인데 원수인.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의 이웃인데 사랑해요? 조금 관계가 그렇죠. 관계가 거시기하죠, 정말.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언젠가는 친대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들을 언젠가 이 왕이 물리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원수,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얻은 원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언젠가 그 원수는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자초한 원수들,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만든 원수들은 고통을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당해도 싸. 그렇죠? 죄값은 치러야죠. 그렇죠.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제가 그걸 읽을게요. 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아말렉, 아가강까지 나왔죠. 네. 그들이 제일 처음 싸운 민족이에요.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모압, 에돔, 아말렉 전형적인 이웃, 이스라엘의 이웃 원수들을 말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겐족이 나오는데 이건 좀 설명이 많이 요하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 네 번째 예언은 이미 이 문맥이 후일입니다.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도 좀 꼼꼼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종말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해줘요.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으로 To be continued 할 수 없어요. 네. 연속극은 계속됩니다. 민수기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채널 고정. 네. 다음 시간에도 채널 고정.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뜻하신, 그러니까 왜 이런 종말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냐, 성경을 알아야 되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바로나 발라간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가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는 여러분들의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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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도 발람이 환상 가운데 계속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발람도 되게 용감하다. 아니. 발락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접신된 거잖아. 하나님의 영으로 접신돼서 계속 말하는데 이게 어쨌든 어그러졌지만 통로로는 쓰임받고 있는데 맞아. 정작 본인이 진짜를 못 깨달으니까 이게 안타깝네.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하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어머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와.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 계속 그런 현상 가운데. 네, 말만 하지 이해는 하나도 못했을 거야. 그치. 아, 이게 진짜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건데 정말 너무 약간 소름이 끼치는 게 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게 이런 것만 봐도 정말 곳곳에서 결국에는 하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배우면 배울수록 되게 놀라운 거 같아요. 우리 후대에도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 아, 놀라요. 아니, 저는 이번 시간에 그냥 맡겼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뭘 뚫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맡겨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맞아. 근데 좀 너무 맡기시면 안 돼요. 적당히는. 아, 근데 진짜 우리 후대에도 우리가 막 대단한 거창한 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잘 쓰임받은 그런 이름들을 좀 기록됐으면 좋겠어. 맞아, 진짜 전도 안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찔림이 많아. 근데 좀 우리가 배운 만큼 하나님을 좀 전하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냅시다. 갑시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요? 1번, 내가 목마르다. 2번, 다 이루었다. 3번, 보라, 내 어머니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